안녕하세요. 정세현 알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옛날엔 뱃살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질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뱃살을 찌우는 음식으로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탄수화물이에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빵, 면,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추가로 자주 먹는 식습관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르고 잉여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뱃살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 먹거나 뭐 요즘은 많이들 배달시켜 먹으니까 배달 음식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탄수화물 폭식을 부르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의 적이 되는 음식, 탑3를 꼽아보고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뱃살을 두껍게 만드는 첫 번째 음식은 초밥, 스시입니다. 초밥 하니까 벌써부터 군침이 막 도는데요. 초밥은 생선 자체가 몸에 좋고 또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는 데다가 왠지 모를 어떤 장인정신, 고급진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밥은 패스트푸드의 한 종류예요. 햄버거나 김밥보다 빨리 나오고요. 더 빨리 식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이 스시입니다. 실제로 초밥의 유래를 보면요. 에도 시대에 거리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마차에서 팔던 음식이었다고 해요. 반찬과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스시만 집어먹기 때문에 회전초밥집에 가면은 접시가 정말 순식간에, 이게 제 얘긴데, 쌓이잖아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음식이고 그만큼 혈당도 빨리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초밥이 뱃살의 적이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기름진 생선과 함께 그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을 내려면은 거친 현미가 아니라 반드시 백미여야죠. 흰 쌀밥도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밥량만 해서 도대체 얼마인가요? 무게로 따지면은 초밥 한 개당 보통 흰 쌀밥이 25g, 생선이 6g 정도 됩니다. 밥한 공기의 밥량이 200g 정도 되고 초밥 한 판이 평균적으로 한 10피스 정도 되니까 밥량이 250g을 웃돌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초밥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흰 쌀밥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초, 설탕, 소금을 약 2대1대 0.5 비율로 섞은 단촛물로 간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밥만 놓고 보면은 초밥은 탄수화물 플러스 설탕 플러스 식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밥을 먹고 나면 유달리 갈증이 나서 물을 들이키게 되는 것도 밥에 설탕, 식초물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인생의 낙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초밥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건강식 혹은 다이어트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초밥을 좀더 건강하게 즐기려면요. 초밥집에서는 이제 주방장님께 양해를 좀 구해서 밥량을 평소 반 정도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내가 초밥을 사 먹는다면은 뒤집어서 밥은 반만 덜어내고 생선으로 말아서 먹으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밥량만 절반으로 줄여도요. 170kcal이나 줄어들게 합니다. 적극적인 다이어트 중이라면은 사실 초밥 대신에는 회를 선택해서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뱃살에 최악인 음식 두 번째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도 맛있는데요. 짜장면은 가볍게 먹는 한 끼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1인분이 864kcal이나 되는 굉장히 고열량 음식이에요. 라면 한 개가 500kcal이니까 훨씬 무거운 한 끼이고요. 공깃밥 세 그릇과 같은 수준입니다. 칼로리가 이렇게나 높은 이유는 돼지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조리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춘장을 기름에 튀기듯이 가열을 하고 야채를 넣어서 볶습니다. 사용되는 기름은 다를 수 있지만 돼지 비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짜장면의 맛과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시 설탕이 들어갑니다.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 플러스 당의 함유량이 높은 그런 음식으로 뱃살 찌는 데는 정말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당뇨가 있거나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경계성에 있는 분들은 짜장면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짜장 소스의 메인 재료가 춘장인데 예전에는 오랜 어떤 발효 과정을 통해서 검은 빛이 나도록 만들었던 그런 춘장이 요즘에는 카라멜 색소, 감미료를 넣어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장에 식용유, 돼지기름을 넣어서 볶아서 짜장 소스를 만드는 것인데 카라멜 색소는 열과 만나면 산화되면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녹슬게 하고 각종 혈관 질환과 또 알러지를 일으키면서 피부 노화도 촉진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짜장 소스를 만들 때 춘장을 최대한 적게 넣고 양파를 많이 넣고 소스를 최대한 싱겁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호박, 양배추 같은 채소도 큼직하게 그냥 썰어 넣으면 더 좋고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안심을 또 첨가하면은 단백질까지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흰 밀가루면 대신에 곤약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곤약면 이렇게 치시면은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곤약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열량이 낮아서 100g당 6kcal밖에 안 되는 데다가 또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혈당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체 식품이에요. 뱃살에 최악인 음식 세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이 떡볶이는 떡과 소스의 조합이 탄수화물 범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떡은 굉장히 고밀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뱃살을 아주 쉽게 찌게 하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소스는 전분과 당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칼로리도 당연히 높은데요. 떡의 크기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떡볶이 떡 한 5개 정도면은 한 200에서 250kcal니까 밥 한 공기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떡볶이 5개만 먹으면 사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석 떡볶이로 떡에다가 라면 사리, 어묵, 튀김, 순대까지 먹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이기 때문에 한 끼에 1000kcal 이상 과잉 칼로리로 섭취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죠. 요즘에는 또 국물 떡볶이가 유행하면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도 떡볶이 국물이나 소스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제품의 원재료를 확인해 보면은 떡볶이 국물에도 진한 맛과 어떤 풍미를 위해서 춘장이나 짜장 분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1일 나트륨 섭취 그 기준치의 거의 60에서 70%에 육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짜요. 그래서 영양 간식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다면은 사실 이런 제품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춘장 같은 거 없이 소금은 적게 설탕은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으로 대체를 하고 버섯도 듬뿍 넣어서 단백질 추가해서 소스를 만든다면은 아주 충분히 영양 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떡도 아까 곤약면 말씀드렸는데 곤약 떡으로 바꾼다면은 뱃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뱃살을 쉽게 찌우는 음식 세 가지로 초밥, 짜장면, 떡볶이를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방법이나 또 조리 방법을 바꿔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포기하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뱃살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